와, 진짜 최고 최고. 보통은 이렇게 좁아가지고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네가 많은데, 아 재밌다. 오랜만에 이런 다리 건너네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수동면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 멋진 절경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 입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면 또 어떨까요? 마치 제 집을 찾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둘러볼 거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진경 산수와 같은 전원 마을. 남양주시 수동면 전원 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구비구비 예쁜 산기슭이, 정말 한 폭의 산수화가 따로 없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눈앞에 이 절경이 쫙 펼쳐져 있다니,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흥분되네요.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바로 여기. 네, 맞습니다. 예전에 MT 많이 온 그 대성리 근처입니다. 하지만 요 근방엔 펜션이나 캠핑장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딱 예쁜 전원주택들만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선 상황. 정말 다행이죠.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바로 예쁘게 포장된 도로. 산 비탈을 깎아 만든 택지들은 대개 도로가 엉망이기 마련인데요. 여긴 보시다시피 깔끔 그 자체. 자세한 건 이따가 걸어가며 확인해 보자고요. 또 한 가지, 경사가 비교적 가파르지 않다는 점. 보세요. 이 정도면 걸어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각도죠. 아하, 물론 요렇게 조금 빡센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양호하다 그 말씀. 이번엔 산 아래 도로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늘어선 구식 건물들이 딱 정겨운 옛날 시골길 모습이죠. 하지만 이게 웬걸? 얼핏 보니 별별 게 다 있네요. 면사무소, 학교, 경찰서. 뭐야, 인프라까지 빵빵해. 이거 이거 또 하나의 보물 발견인가요?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기더군요. 대중교통, 여기서 서울까지 바로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저 시내 나가는 버스 자주나 있을까? 또 길이 무척 좁은 게 걱정이란 말이지. 이 마을에서 교육까지 신경 쓴다면 살짝 무리인가? 그래도 초중고는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찰서, 면사무소는 확인했고,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위치는 당연히 체크해야겠지. 이런 시골스런 마을, 뭐 딱히 호재가 있을까? 또 근처에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함께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보시면 길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좁아가지고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네가 많은데 여긴 상당히 넓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 발로 한 여섯 걸음 정도 나오네요. 미터로는 4에서 5미터, 대형차 폭이 최대 2.5미터니까요 얌전히만 가면 무사통과 가능! 그나저나 버스 노선부터 좀 살펴볼까요? 와, 생각보다 종류가 참 많네요. 이 마을 중심 상권이라 볼 수 있는 마성역까지는 약 40분이면 닿는 거리. 게다가 무려 서울 청량리역으로 한 방에 가는 버스까지. 이거 이거 예상보다 편수도 많고 다양해서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 마을의 메인 상권, 메인스트림인데요. 길이 양쪽 1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막히면은 인정사정 볼 거 없죠. 그리고 인도도 이렇게 좁아요. 마을 진입로의 현실입니다. 뭔가 대안이 마련되기까진 아무래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하겠죠. 교통보다 더 놀란 것, 바로 학교입니다.
세상에, 여기에 초, 중, 학교가 다 모여있네요. 아무래도 면사무소 덕분이겠죠. 수동초, 수동중 모두 걸어서 충분히 등하교 가능한 위치. 하지만 고등학교는 마성역 쪽에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대형마트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어요. 대신 이 정도의 중급마트라도 있어 천만다행. 정 원하신다면 여기 마성역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이요? 이건 좀 더 머네요. 바로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한 국민병원. 급한대로 치과, 한의원 등은 면사무소 근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 아무래도 5,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을 듯한데 이 종합병원 거리가 먼 건 조금 아쉬운 대목이네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최고 최고. 아, 진경산수와 같은 전원마을, 저절로 엄지가 올라가는 풍경, 감히 진경산수라 이름 붙일만 하죠. 지금만 해도 충분히 보물 같은 전원마을, 하지만 앞으로는 더 가치가 높아질 듯 합니다. 가장 먼저 GTX가 인근 마석역까지 들어오네요. 와, 대박! 이제 마석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그냥 쏩니다. 허나 문제는 착공 시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다른 하나는 제2 외곽 순환도로. 이 마을 근처에 휴게소와 나들목이 들어선다네요. 요것만 생겨줘도 서울 경기와의 접근성 지금보다 몇 배는 좋아질 듯. 확실히 이 마을 보물 맞죠? 야, 여기 진짜 예쁘네요. 아, 아, 재밌다. 오랜만에 이런 다리 건너네요. 아,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은 없냐고요? 365일 쉬지 않은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이 약 45분 거리에, 그야말로 국민 관광지죠. 대성리 유원지가 25분 거리에 있고요. 가까이는 여름 피서지로 인기 높은 비금 계곡과 유명 캠핑장들이 여기서 15분만 가면 나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